달의 시간표가 바닷물을 세게 끌어당겨 조수 간만의 차이를 만드는 태안의 바다. 그 신비한 마력에 이끌려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석자대로 그는 김을 파는 김장수가 됐다는데요. 네, 저쪽이 제 일터예요. 김양식장. 40년 전 이곳 태안에서는 집집마다 김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장수 씨의 부모님도 수작업으로 김 공장을 운영했지만 수익률이 떨어지자 태안의 김은 점차 쇠락의 길로 걷게 됐죠. 하지만 자연산 김의 서식 환경과 유사한 유기농법이 인정받으면서 그에게도 봄날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이 그물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햇빛에 광합성을 자연스럽게 시킬 수 있는 방식의 양식 방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졌다 들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띄어져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햇빛에 광합성을 하면서 병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을 때 자라나는 김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성장이 더뎌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김이 미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죠. 수확할 때도 전통 주식은 이렇게 일일이 다 수확을 했죠. 예전에는 손으로. 예전에는 집집마다 공장이랄 거 없이 연탄 피워서 말리는 가내수공업 공장이 집집마다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김장수거든요. 그래서 밑에 지역이 아닌 태안도 앞으로는 김의 주산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서 제가 김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수 씨의 꿈이 긴 겨울을 지나 봄의 길목으로 달려나갑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건 바다를 의지해 살아온 부모님 덕분이랍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조류를 키워 밥상에 올리는 지혜를 일찍이 터득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김을 따는 어부에게 세금을 받고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품으로 기록된 바 있지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식재료 김. 제가 이거 할 때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톡톡톡 보면은 이 김이 밑에를 다 가리게 새까맣게 만들어주면 돼. 해봐. 바다의 먹거리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산입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식으로 네. 옛날에 손김 뜰 때 이런 식으로 허기 시작해서 놓았더니 지금도 아들이 이제 손주 갈치는 먹으러. 네. 아들이 귀향하면서 적적했던 노부부의 마당에도 봄볕이 들었습니다. 둥글려떼야지 그냥 떼면 다 밑에가 붙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버진 비로소 좋은 시절을 맞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이 살게 된 어머니도 지금이 봄이랍니다. 딴 때 같으면 지금 아직 추운데 올해는 온천 봄이 일찍 온 것 같아. 좋지요. 손자들도 가까우니까 자주 오고 좋아. 지금은 아들이 김하고 이러니까 자주 와 아들은. 이렇게 오면은 밥을 굶고 다니는 줄 알고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나보고 그런다고 하잖아. 시간도 없는데 막 먹고 가라고 한다고.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반찬 이런 나물 같은 거 해놓으면
진짜 그 반찬통에 하나씩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저한테 주시거든요. 뭐 제사 있을 때도 며느리 힘들다고 다 해놓으세요. 전이며 뭐며. 그래서 저는 오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없죠. 막 향이 엄청나. 푸릇푸릇 너무 좋네요, 어머니. 약도 안 주고 킨 거야, 이거.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손맛의 비결은 대개 장독대에 숨겨두기 마련이죠. 묵은지예요. 이게 한 6, 7년 됐어요. 담글 때 소금을 아주 하얗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공기 안 들어가게 묶어놓아야 변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오래 놓고 먹으려고. 충청도 향토 음식인 삭힌 김치. 6, 7년 된 묵은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별식. 이 묵은지 좀 질죽질죽해야 맛있어요. 묵은지는 길쭉하게 썰어놓고 집된장은 간이 새지 않게 풀어줍니다. 음식에 맛을 낼 때는 주로 된장을 사용하고 양념은 최소화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는 게 충청도식. 그런데 이 집의 개국지는 묵은지가 들어가 색다릅니다. 충청도 개국지는 게장으로 담근 김치인데요. 게도 이 봉꽃게가 저거예요. 연그러. 또. 이 집은 게장 대신 알이 꽉 찬 꽃게를 쓴답니다. 알이 빨갛게 차서 맛있겠어요. 아주. 게장의 곰삭은 향은 삭힌 김치가 대신한다는데요. 기력이 떨어질 때, 밥맛이 없을 때 생각나는 장수신의 개국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봄철 별미랍니다. 이번엔 장수씨 어머니가 텃밭에서 캐온 네일을 무칠 참입니다. 지금도 태안에서 나는 네이는 유명하지만 이제는 지천에서 나던 네이도 텃밭에서 재배를 해야 팔 수 있을 만큼 귀해졌답니다. 귀히 여겨지는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구남매의 만며느리로 시집와 모시고 살던 97의 시어머니를 3년 전에 떠나보내고 나니 며느리를 살피는 마음도 각별해졌다는 경자 씨. 괜찮아요? 됐어. 됐어? 초장 조금만 더 넣을까? 냉이 향이 너무 좋아요. 원래 냉이 잘 안 먹는데. 시댁에 오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 내가 태안으로 시집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만 오면 어머니한테 양념게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쩌르죠.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표 양념게장은 자식들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 뭐 생일 잔치 무엇이라도 이거 빠지는 건 없어요. 내장을 파서 양념에 고루 섞어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답니다. 너 이거 하나 먹어봐. 어떤가? 어때? 간 됐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저런 사는 음식 말고 이렇게 이런 데서 나눈 거 그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러죠. 제가 이제 유방암 그 진단을 받은 지 5년 정도, 5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예, 그렇게 지내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다 적응이 됐어요. 그런데 개 자라서 이뻐. 5년 됐는데 잡대 검사하고 오더니 이제 완치판 됐다고 해가지고 이러죠. 맛은 없어도 많이 먹어야 된다. 단단한 개 껍데기 속에 알을 품고 살듯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맛을 무엇에 비할까요? 하던 대로.
3대의 내리 사랑이 따스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애들은 저랑 같이 아빠가 하는 모든 거를 같이 좀 그 공유했으면 해가지고 아들 딸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빠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요. 선택은 아들 딸의 몫이기 때문에. 김 이만큼이면 되겠지? 갔다 온 김으론 뭘 만드시게요? 전을, 김전을 하려고. 엄청 비싸죠. 살라면은 그 우리가 따온 거니까 이렇게 풍죽하게 이렇게 넣고 김을 많이 넣는 거예요. 김이 진짜 좋다. 색깔 좀 봐. 달리요. 봄 내음이 물씬 나는 달래를 물김과 섞어지면 흙의 향과 바다의 향이 한데 어우러져 맛있는 향이 나지요. 여기에 부침가루만 넣으면 물도 간도 필요 없이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반죽할 때 이게 물김이라 물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보통 생김으로 하면 물을 좀 넣거든요. 이거는 물김이라서 찰지게 잘 뭉쳐지죠. 살짝 익혀야 두 가지 향이 유지됩니다. 아, 이건 분백기름이에요. 분백기름인데. 네. 외루리 아들이 이런 거 다 해서 여기서 해가긴 해도 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그 귀하다는 동백기름도 넉넉히 달래 김전에 고소한 향을 더한답니다. 서해에서 나는 식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간 달래 김전이 완성됐습니다. 김으로 만드는 요리가 또 있다는데요. 자, 잘라드릴게요. 이거 물김을 가공해서 4시간 정도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빌리지 않고 김장수 씨가 개발한 요리. 생굴을 김과 쌀로 만든 피로 돌돌 말아줍니다. 남편이 집에서 김 요리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꿈도 김으로 꿈꿉니다. 왜요? 아니 김 생각만 하고 사니까 김으로 꿈을 꿔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새로운 메뉴가 탄생하고 그럽니다. 이거 이런 거는 우들 나이에는 이거 생각도 못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또 갖다 주면은 먹고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기름에 튀기니 맛이 없을 리가 있나요? 동백기름은 이렇게 많이 쓰는 집은 없을걸? 쌀로 만든 피는 노릇노릇하게 속재료로 들어간 굴은 살포시 익혀줍니다. 김이 반찬일 뿐이라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요리로 탄생한 굴김말이와 물김을 새콤하게 무친 요리가 겨울의 달한한 입맛을 봄의 창가로 불러냅니다. 3대가 다복하게 만든 밥상은 먼 훗날 힘이 들 때 생각나는 추억으로 떠올려지겠죠. 앉아. 앉아. 아버지 여기 앉아. 여기는 안 앉고. 아버지가 여기 앉으셔. 어서 먹어도. 앞으로도 꼭 오늘만 같아라. 어머니의 사랑과 염원도 밥 한 그릇에 듬뿍 담아줍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따스한 봄볕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네. 김장수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이름을 다 지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김장사 할 줄 알고 김장수라고 지은 건 아니겠죠? 아니 원래 할아버지가 김장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찌 이렇게 김장수요, 김장사요. 김장수 씨 이름대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